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뉴욕 미닛 오늘 조금 특별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동네로 왔고요. 여기는 맨하셋의 아메리카나 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요 1956년에 조그만 쇼핑몰로 시작했는데 지금 굉장히 옛날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이제 많이 몰려들면서 증권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동네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명품 상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명소가 됐죠. 굉장히 뭐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 티파니 이런 것들 지금 다 들어와 있고. 네. 지금 앉아 있는 에르메스도 봤어요. 에르메스가 있던가? 네. 오. 입구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잘 보셨네요. 그런 것도 눈에 띄어요. 네. 그 여기 편집샵처럼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 또 묶어 놓은 곳도 있고 여러모로 참 재밌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중에서 치폴리니라는 레스토랑, 우리한테 협찬을 해준 건 아니지만 네, 밥을 먹으러. 이탈리안 식당이네요. 네네, 이탈리안 네. 식당. 네, 오늘도 저는 조금 턱스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턱스크 네, 하고 아직 밥 먹고 다 낫지가 않아서요. 네, 맛있어요? 배고프셨나봐요. 배고파요. 배고팠고 네. 네. 그래요. 버터를 달라고 해야겠네요. 그쵸?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리고 오일은 저한테 맞지가 않네요. 네. 음식 나오기 전에 아 근데 오늘 해설이 굉장히 뜨겁네요. 뜨겁기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아름다운 네. 식당과 네, 네. 이런 야외에서 그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 여자들끼리 모여있으면 그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드라마, 막장 드라마 얘기라든지. 그 집이 그랬대.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세상에. 그 집 아빠 내가 얘기했잖아. 내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집 얘기하는 게 진짜 맞아.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다른 집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좋아요. 아유.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오. 한인 사회에 그나마 그래도 살았다고 좀 살았는데 아직도 이런 일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올해 여기서 막 한 30, 40년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정말 별일이 다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정말 별일입니다. 한인 사회가 정말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심지어 미국의 한인 사회가 워낙 좁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진짜 별 막장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번에 생긴 거는 아마 역대 최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예요? 뭐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이거?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네.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렀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 모두가 슬퍼하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한 두 달, 세 달 있는데 갑자기 오늘 모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카페에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어? 장례식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도플갱어예요? 아니지.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귀신 본 것 같을 것 같아요. 귀신 본 것 같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어요. 아 진짜요? 뭐예요? 텍사스. 네, 우리 뉴욕 뉴저지는 아니고 텍사스 달라스에서 벌어진 네. 일인데 텍사스 한인사회에 있는 얘긴데 거기에 이제 중앙일보 발행인들, 그러니까 텍사스 중앙일보. 그러니까 미국은 각 주별로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들이 다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한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있어요. 뉴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텍사스 중앙일보 발행인, 전 발행인, 현재가 아니라 전 발행인이고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사장, 중앙일보 사장님, 텍사스 이제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암을 알아오셨어요. 어디가 구체적인 어떤 암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암을 알아오셨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결국은 암을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과 작년 12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한창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어쨌든 돌아가셔가지고, 중앙일보에 이제 크게 부고 기사가 전면으로, 풀로 기사가 뜹니다. 부고 기사.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다.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이제 장례 예배가 어디가, 어디 어디서 있을 것이다. 이런 부고 기사가 풀로 딱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H마트에서 한 만불 정도 조이금 내셨다고 하더라고. 특별 조이금 뭐 이래서 오랜 인연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한 거기 장례식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더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이금을 내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장례식장에 다 오실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오셨겠죠. 그래갖고 이제 뭐 따로 나중에 뭐 이렇게 조이금 같은 거 전달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분이 평상시에 집사님이셨대요, 교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셔서 장례 예배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3월 29일 제가 이거 잠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정확한 또 날짜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29일 맞네요. 3월 29일. 3월 29일에 모레 있는 카페, 카페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 거죠, 같은 한인이. 아, 저 사람, 그 사람인데? 이렇게. 근데 그 죽은 사람이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지? 그치, 깜짝 놀라죠. 너무 놀래요. 그리고 또 기사까지 크게 났기 때문에. 그치, 다 알겠지. 네, 다 아니까. 그리고 거기가 또 뉴욕 뉴저지보다 조금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잘 알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람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한국일보에, 텍사스 한국일보에다 제보를 한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텍사스 한국일보가 보니 그 사람이거든. 아니 장례식까지 다 치른 사람,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그치? 돌아다니고 있어? 너무 놀랐잖아요. 장난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텍사스 한국일보가 정말 단독, 충격 단독 이렇게 해갖고 기사를 냅니다.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른 사람이 살아있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살아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 현, 중앙일보의 현 발행인. 그러니까 이제 현재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돌아가셨다는 전 중앙일보 사장과 현재 중앙일보 사장님은 둘이 사실혼 관계시래요. 그러니까 실제 뭐 법적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겠죠. 사실혼 관계시고. 근데 그래서 그 현재 중앙일보 그 사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분께서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 그분께서 암이 나으려면 가짜로 장례식,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고,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시간에 동시에 한국에서는 구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뭐, 그럼, 뭐냐, 그 재산, 은닉,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파서 본인이 그 병을 나으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장례식도 치러야 하고, 그 동시에 한국에서는 구판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사장이 자기한테 그래서 부탁을 해서 본인이 돈까지 내서 이 구슬을 했다. 그 장례식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만약에, 그러면, 그냥 가짜 장례식을 하는 거면 그냥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막 중앙일보 전면 기사를 그렇지. 내고, 사람들한테 실제로 조의금을 받고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알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이상하죠. 진짜?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아주 속이려고 작정을 한 것밖에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그 실제로 죽은 살아계시지만 장례식을 치르신 이 분은 이제 직접 나서지는 않고 뭐 이렇게 좀 연락을 하고 오고 가는 지인이 있나 봐요. 지인한테 그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이제 살아있다 이렇게 기사가 딱 터지니까 이분이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적어 왔어요 내용을? 그렇죠. 자, 네. 첫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매일 자신의 생존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둘째, 급할 때 연락하면 제발 와달라. 세 번째, 그 현 중앙일보 사장한테 어떤 남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세 가지 부탁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 지인이 그 한국일보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한국일보 측에서의 기사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자기 목숨을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뭐 자기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짜로 장례식까지 차렸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서기가 민망하니까 그냥 그 용도로 하는 얘기지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목숨에 위협을 받거나 아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는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남자 쪽의 그 죽어 장례식을 치른 이 남자 쪽의 주장은 나는 갇혀 있는 거다. 그 여자가 나를 가둬놓고 저렇게 가짜 장례식을 치러놓고 근데 나는 내 가짜 장례식이 열렸는지도 몰랐다. 이거는 모두 그 여자가 꾸민 짓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지인들과의 전체 카톡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카톡에 그날 이분이 직접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례식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근데 그날 자기가 장례식이 일어난 날 카톡에 막 자기한테 자기한테 그 자기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글들을 막 올리고 카톡에 막 그런 식으로 올라와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명을 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카톡에 그런 게 올라오면 무슨 소리야 나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어? 댓글을 달아야 되는 거 너무 그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거를 했다는 얘기도 없이 그러고 났는데 내 핸드폰이 빼앗겨서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그 계정이 정지가 돼서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로도 뭘 할 수가 없었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핑계라고 밖에 없는 거죠. 그 여자는 그 사람이 부탁해서 자기가 가짜로 장례식을 열어준 거다. 남자는 그 여자가 그렇게 자기를 가둬놓고 자기를 어디를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런 장례식을 치른 거다. 이렇게 서로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국일보에서 취재한 바로는 그 남자는 그 장례식이 열리고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뭐 미용실도 갔다 오시고 뭐 이렇게 그 틈틈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갇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이 여자분도 가짜 장례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이금 받으시고 광고하시고 이것도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손발이 안 맞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해먹는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일보 측의 이제 주장은 뭐냐면 그 세 번째 그 여자분한테 남자가 있는지 알아봐달라. 요게 바로 핵심 포인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실제로 병을 낫기 위해서 구술을 했고 뭐 가짜 장례식을 치렀다고 처음에는 합의를 봐서 그렇게까지는 했다는 것까지는 믿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러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지경이 됐으니. 근데 집에 있다 보니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현 중앙일보 사장이 자꾸만 누구 남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이 드는 거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둘 사이에 뭔가 불화가 있었겠죠. 한 사람은 의심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처음에는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뭔가를 작당을 했는데 중간에 서로 간에 의심이 쌓이면서 이게 점점 서로 믿지 못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나설 거야. 사람들 앞에 하고서 작정하고 그날 그 카페에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앉아 있었대요. 나 좀 누가 알아봐라. 나 살아 있다. 일부러 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현 여자분 그 중앙일보 사장은 그렇게 나서면 안 된다라고 막은 거고 이 남자분은 그러면 그 남자가 누군가를 밝혀라 막 이제 이런 싸움 끝에 결국은 한 사람 발각이 된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국일보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텍사스 한국일보가. 세상에 텍사스 달라스요? 네. 달라스. 달라가 난 거죠. 난리가 달라스. 난 거죠. 차원이 달라스. 그래서 그날 지금 현재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날 왜 한국일보가 29일에 3월 29일에 이제 그 딱 단독 보도 터진 날 그날 저녁에 부부싸움이 대판이 났었대요. 그리고 그 경찰이 출동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경찰도 얼추 알게 되고 지금 하여간 경찰이 그 현지 그 루이스빌이라는 곳인가 봐요. 타운 이름이 그 루이스빌 경찰이 이번 가짜 장례식에 대한 사건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 텍사스 중앙일보가 그 미주 중앙일보 본사로부터 지사 계약 파기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지난 3월 31일자로 본사와의 계약이 파기됐고 그래서 그 현 지금 중앙일보 발행인은 더 이상 텍사스 중앙일보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거는 누가 봐도 사실 명예를 훼손한 거죠. 사실상 이런 일들을 하나의 언론을 이용해서 그치.
사실상 한인사회가 그렇게 뭐 크지 않기 때문에 한인사회 안에 있는 언론사라는 건 그 한인사회 내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직종이라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신뢰를 받고 있는 직종인데 그런 신뢰를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이용해서 사실 사람들을 기만한 거죠. 이거는 조의금이 뭐 얼마가 거쳤고 그래서 돈을 사기를 했고 이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인사회를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그 사람이 실제로 죽은 줄 알고 굉장히 슬퍼했을 맞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기만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정말 중앙일보라는 거대한 그런 기업의 사장인데 언론사 사장이 그런 속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진짜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게 충분히 저는 계약 파기를 당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부부 뭐 사례 뭐 실제 부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그 두 부부의 문제를 한인사회 전체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한인사회 전체를 농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인들이 그래도 믿고 보는 것이 이 한인 언론사인데 약간 그 공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그러니까요. 일을 만들어내는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좀 그 한인사회에 좀 유명하고 알려진 분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이런 막장이 없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한인사회가 좀 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 그런 맞아. 언론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맞아요. 언론인으로서 좀 책임을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맞아요. 왜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하여간 그런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잘하자고요. 아, 어디 안 아프죠? 네.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네. 뭐 음식이 나온 관계로 우리가 네. 이걸 먹어야 하니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먹으면서 또 재밌는 얘기 생각나면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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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뭐. 네. 네. 우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지금부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굉장히 피자가 정말 우리 먹으면서도 그렇게 서로 존대하면서 먹어야 돼요? 아, 그러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